유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G 김태칸인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타임어택의 신맵이 나왔어요. 신아테마 도전의 전당 그리고 신아 차원의 관문이라는 트랙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트랙을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이도는 신아 차원의 관문은 난이도 2개짜리입니다 뒤따라 내리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. 야, 뭔데 이거? 왜 밑에도 떨어지냐 갑자기? 고마워. 와, 다행이다. 살았다. 늘려서 살았어. 우와, 뭐야. 달리고 여기서 막 배트 타고요. 오, 뭐야, 또 모이네. 오, 갑자기 뭐야? 어? 리오단인데? 갑자기 리오단이 아니야 이거? 자, 갑자기 리오단의 끝부분이 나왔고요. 그렇습니다. 오, 주름기 타고 남동서도 또 타네. 오, 자, 이렇게 해서 아직 한 바퀴 돌아가네. 두 바퀴짜리죠. 이렇게 하면 두 바퀴를 돌아가네. 일단 트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, 여러분. 트랙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. 벌써 외운 것 같아요. 와, 이거, 야, 이렇게 되면 무답이네요, 그냥. 여기는 다치진 않고요. 이 라인이 또 어렵고. 신화 월드 플러스입니다. 외웠는데 이런 식으로 두 바퀴를 달리면 돼요. 이번엔 이제 맵 외웠으니까 지대로 한번 달려볼게요. 56까지는 찍을 수 있겠네요, 지금. 이게 너무 같이. 피케이저. 피케이저 만들었어. 피케이저 스피어. 화내. 한 잘 달리면은 한 50초까지 찍을 것 같은데 일단.
40초 때는 일단 좀 많이 펴봐야 될 것 같아. 그리드 좀 바꿔가지고 일단 대충 만들었고요. 여러분들 쓰세요 그리드.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또 굿이 1등인데 신화 도전의 전당. 이건 근데 아이템 맵이에요 여러분들.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처음에 가서 뭐야 오 저거 대가리 맞는 거야? 내가 이거 대가리 맞아? 궁금해. 차 찌부대나? 아 찌부대네. 아 존나 귀여워. 지금 뭐야? 오 땅이 왜 이래? 아 이쪽으로 하면 와 뭔데 이거? 야 씨 길이 왜 이렇게? 와 씨 뭐야 여기? 야 이면 맵탐험 하면 재밌겠다. 맵탐험하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인정? 매번 일단 뭐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또 길이 어렵네. 맞지?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이건 아이템 맵이래요. 여기서도 약간 요렇게 가는 게 맞는데 맞지? 요런 식으로 인코스 탑 딱 아 잠깐만 여기서는 요렇게 오야 씨 꼴네 오래 1등이 18초예요. 굉장히 빠르네요. 어디 가니? 아이템은 오늘 하면 재밌겠다 맞지? 자 아무튼 신화 도전의 전당 한번 체험해봤는데 이건 아이템 맵이라서
빌드는 딱히 못 만들었고 신화 차원의 관문 이거는 아까 간단하게 붓으로 해봤는데 이온이 좋은 것 같아요. 예, 아무래도 일직선 구간이 많아가지고 일직선 구간 많은 맵은 이제 이온이 또 빠르죠. 이제 이온으로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놨고 여러분들 약간 니오다운 일이랑 합친 것 같아요. 마지막 그 부분만 맞죠?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고요. 아무튼 랩 리뷰였습니다. 뭐 난이도 두 개 괜찮네요. 이거는 이것도 뭐 난이도 두 개인데 아이템 맵으로서는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.